유기농 고추를 시작한 지 지금 두 달이, 딱두 달이 됐네요. 4월 23일 날 정식을 했으니까, 물론 한 10cm 정도 되는 어린 묘를 심었기 때문에 성장은 다른 고추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성장을 한 셈이 돼요. 한 10cm부터 시작했으니까. 정식하고 3, 4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1차 추비를 하는데, 그때 하고 1차 추비를 하고 한한 달이 흘렀어요. 2차 추비를 할 시기가 됐죠. 2차 추비의 기준은 1차 추비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2차 추비를 하면 돼요. 2차 추비는 보통 NK 비료를 많이 주죠. NK 질소 인산 칼이 중에서 인산이 빠진 비료를 보통 주게 되는데, 인산이 하는 역할이 이제 과를 맺게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줄여나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작물의 상황에 맞게 주면 되니까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키우는 농작물의 상태를 보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 영양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래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추비할 시기가 돼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그 NK 비료 말고 그냥 복합 비료로 주려고 합니다. 복합 비료 중에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복합 비료예요. 복합 비료. 마늘 양파라고 적혀 있어서 마늘 양파 전용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예. 그 비율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마늘 양파가 맛과 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유황 성분을 더 첨가해서 넣어줘요. 예. 저도 그래서 그냥 복합 비료를 주면 되는데, 저도 고추가 보니까 이게 복합 내병이지만 PR 계열인데 향이 토종 고추만큼 향이 나더라고요. 북고추를 갖다 먹어보니까. 네, 그래서 향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황 성분이 그 역할을 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더 보충해서 나온 복합 비료로, 예, 2차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담았고요. 지금 보면은 모종들이 지금 거의 1m 가까이 자랐거든요. 끈을 갖다가 1단, 2단, 3단은 조금 높게 했지만 지금 4단까지 쳐진 상태니까 한 1m 정도 돼요. 지금 현재 1m 정도 되면 뿌리는 거의 고랑의 끝까지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파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4, 50cm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 40cm 정도 되니까 이 귀털 가장자리 아래쪽으로도 뿌리가 뻗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합 비료를 고추 정식한 대공 기준으로 해서 40cm 정도 간격은 두고 비료를 주면은 잔뿌리들이 양분을 잘 흡수를 하니까 잔뿌리가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언저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이 아니고 낙엽 멀칭, 그러니까 천연 휴머스로 멀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뿌리면 돼요. 뭐 비닐 뚫고 줄 일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돼요. 손으로 좀 넉넉하게 뿌려주면 돼요. 제가 카메라 보면서 한 모양이 조금 미숙한데, 하여튼 이제는 뭐 거의 고랑까지 뿌리가 다 내려온 상태니까 그냥 두둑만 이렇게 쌓아놓고, 그 비닐 멀칭 하신 분들은 비닐을 찢고 한 4, 50cm 정도 간격을 두고 비닐을 뚫은 자리에다가 시비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도 이 흙골 자체에도 뿌리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흙골 쪽에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흙골 쪽에도. 이게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 흙골 쪽에도 뿌려주시면 돼요. 황이 함유된 복합 비료를 주면서 저번에 고형 비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했는데, 원유 고형 비료를 기본적으로 꽂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보면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다가 고형 비료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포지션을 좀 바꿔가지고 그 대공이 있는 그쪽 라인에다가, 예, 한 40cm 떨어진 지점에다가 한두 개씩 좀더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박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꾹 찔러 넣어주면 돼요.
쭉 찔러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섞으면 돼요. 그 완유성 비료라 가지고 뿌리에 뭐 직접적으로 좀 닿아도 크게 뭐 지장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형 비료를 대공해서 한 4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다가 고형 비료를 갖다가 두 알씩 예,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두 개 정도 줬으면 또 반대쪽에도 또 한 두 알 정도 또 심어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살짝 묻어두면 돼요. 깊숙하게 묻을 필요도 없고 이게 단기간 안에 뭐 바로 녹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세 달 정도 가량 기간을 두고 천천히 녹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녹아서 들어가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덮어놓으면 됩니다. 흙을 살짝 덮어도 되고 물칭했던 이런 낙엽이나 이런 유기물 잔재들 같은 걸로 빛을 가릴 정도 수준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2차 주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고추의 상황을 제 휴머스 존 미니하우스에서 유기농 고추를 24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농약을 치는 관행농을 하는데 예, 여기만 특별히 지금 유기농으로 그것도 특히 유기농 작물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에 해당되는 고추를 여기서 실험 재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비료 없이 경운하지 않고 원래는 산무라 그래가지고 화학 비료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 보니까 영양은 부족함이 없어야지 얘가 성장이라든가 뭐 작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비료 부분은 좀 적게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무로 갑니다. 이무. 그러니까 무농약 그리고 무경운 땅을 갈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해서 임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꽃들이 많이 져요. 이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높은 온도에 의해 가지고 작과가 분량이 수증이 분량돼서 떨어진다. 그리고 뭐 영양이 부족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망으로 다 공기 흐름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뭐 날벌레들, 나르는 해충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 형식으로 다 둘러 놓았기 때문에 통기는 잘 돼요. 통기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열은 아닌 듯 하고 영양도 액비를 일정 주기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지금 주비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2차 주비는 또 들어가요. 영양이 부족으로 이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원인이 있나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착화가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냥 NK 비료를 안 쓰고 꽃매즘에 관여를 하는 인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복합비료로 2차 주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면은 고추는 아직까지 나방류는 저번에 밤에 전기포충기로 대량 잡기는 했는데 그게 불을 켜는 이렇게 내가 들락달락거리면서 그때 유입됐던 애들인지 원래 있던 애들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좀 꽤 많이 잡혀가지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포충기로 그래 잡고 나서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게 담배나방인데 담배나방에 대한 그런 피해는 지금 현재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구멍이 뚫려 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PR 계열 고추 모종인데 완전 극대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8cm, 20cm 가량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진 않고 한 15cm 정도 수준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무게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 보니까 이게 또 장점이 있네요. 먹어보니까 향이 그 옛날 토종, 우리 토종 고추 같은 그런
향이 나길래, 이제 수확 양은 조금 못 미칠지언정 향이라도 누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PR 계열로 가볼까 합니다. 또 모르죠 뭐. 갈라탄 이런 쪽으로 갈지. 하여튼 제가 현재 약 한 번 안 쳤거든요. 일절 친환경 뭐 약재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뿌린 적도 없어요. 난황유를 만들든지 뭐 자담 오일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것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천적에 또 피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천적 곤충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천적에 피해가 있을까봐, 천적을 활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런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일절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해 같은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예. 수정 불량 되는 거, 그래 노랗게 되는 거,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요게요 뭐 담배 나방 먹어가지고 구멍 두 개씩 뻥뻥 뚫린 고추를 보면 뭐 더 피눈물이 나겠지만, 네,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안 되었고, 그 이전에는 요게 지금 제일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니는 고추밭 잘 지키라고 하니까, 씨. 응? 나방 들어온 거 못 봤어? 응? 나방 들어온 거 못 봤어, 너. 응? 지키라 그랬지? 나방 다 잡으라 그랬지? 응? 모기도 잡고. 왜 말 안 들어? 하여튼, 매진 고추들은 어떤 가해 흔적 없고, 온전하게 매끈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보면은. 야, 내려와. 또,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으니까, 제가 물을 원래 매일 주다시피 하는데, 지금은 장마 기간 중에는 2, 3일에 한 번 꼴로 주기를 조절했어요. 그래서 땅을 조금 건조하게 갑니다. 촉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너무 마음 아프네,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마음이 아파, 이런 게. 그래도 뭐, 고추는 잘 달려가 있으니까. 잎 상황도 좋고, 잎도 건강해요, 뭐. 그게 타격이 없어요. 보면은. 신초들도, 자라는 게 건강하고, 뭐 순머지가 온다든가 뭐 그런 불상사는 없고, 여기 빛을 제일 많이 봐서 그런가 제일 많이 자란 녀석. 이것도 지금 상태가 좋아요. 신초들이 상태가 좋죠. 유기농인데 뭐 벌레 해충들 피해 거의 없고, 탄저라든가 뭐 역병이라든가 칼라병이라든가 뭐 이런 증세는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의 면역력으로 지금 다 이겨내고 있는데, 이게 다 매번 강조하지만 토양의 힘입니다. 토양의 힘, 땅의 힘입니다. 제가 이게 100% 완성된 휴머스 토양은 아닌데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만들었거든요.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돼야지 진정한 휴머스 토양이 길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1년 차라 가지고 상부에는 진짜 순수 산에서 가져온 100% 휴머스 토양을 덮은 건 맞아요. 근데 안쪽에는 아직까지 유기물들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게 서서히 세월이 좀 흘러야 돼요. 흘러야지 진짜 휴머스가 되거든요. 토양 동물들은 많이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렁이 먹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얘들이 휴머스가 이제 두께를 두고 덮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분변토를 지렁이가 똥을 싸고 가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지렁이 똥덩어리죠. 분변토 주로 이제 토양 속에 놓더라고. 이게 보면은 들면 들리거든요. 이게 두께가 있지만 이 속에 부드럽게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분변토를 많이 누고 가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자국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총체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제가 꽃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체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기였나? 속에 이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보이죠? 움직이는 거. 이게 총체예요. 근데 내버려둡니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약을 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보니까 개체수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일정 수준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극심하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유기농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국에 그냥 갑자기 농약을 치면 그냥 밖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농법하고 지금 다를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유실이 되면 유실되는 대로, 뭐 이름은 잃는 대로, 다 쫄딱 망하면 망한 대로 그냥 토양 하나 만들었다는 거 그걸로 만족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진행할 거예요. 뭐 마지막에 전체 수확량이 한 건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냥 저는 휴머스 토양을 만드는 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차가 됐는데 내년이 되면 2년 차가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둘 거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저거 담배 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나방에 의한 그런 피해가 없다면은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케어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대체적으로 순리적인 그런 원리에 그냥 맡길 겁니다. 지금 현재 두 달이 된 시점에 휴머스 존에서 키우고 있는 유기농 고추의 작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얘들 안녕.